마지막 날 케냐 아이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한 봉사단. 뜻깊은 선물을 주고자 야구공 공과 글러브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저희 보물 1호인 또 글러브거든요. 저희 첫 글러브이기도 해서 이것도 공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공을 하면 더 좋을까 하다가 한국 마크가 그려져 있는 알록달록한 예쁜 공이 좋을 것 같아서 마음을 담아 적은 편지를 책갈피로도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미래에 희망이 될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랍니다.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주고 싶었는데 애기들 이름 다 못 외워가지고 몇몇 애들밖에 몰라. 너희는 진짜 예쁜 꽃인데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가 예쁜 꽃이란 걸 빨리 깨닫고 너희만의 꿈을 찾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색색의 풍선을 불며 케냐 아이들과 함께할 마음에 기쁜 학생들. 즐거움 가득한 마음이 부풀어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노래와 율동을 준비했다는 아이들. 케냐만의 작은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봉사단의 차례인데요. 스와힐리어인 잠보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 피부색이 다른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준 아이들을 위한 봉사단의 답가입니다. 한국의 동요를 알려주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우리가 흔히 부르던 노래를 케냐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열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야구 수업도 한창인데요. This left, okay. This swing, okay. 케냐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 작은 공 하나로 새로운 꿈을 꾸는 아이들도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드디어 벽화 완성. 힘들게 완성한 벽화 앞에서 기쁨의 세레모니를 펼쳐봅니다. 파이팅! 이번 너무 좋아요! 케냐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들과 함께 책이 열리는 나무. 버스를 타고 떠나는 도시 여행 등 다양한 내용의 벽화들이 아이들을 반겼는데요. 세계 곳곳을 누리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여행을 테마로 한 그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그림은 다름 아닌 남극. 이거는 내가 그린 펭귄이야. 이거는 펭귄. 파란 바다와 빙하. 남극의 펭귄은 이렇게 그림이 아니면 쉽게 만나볼 수가 없는 풍경. 눈은 어떻게 내리는지, 그 눈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든다는 건지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아는 동물이 나왔나 본데요.
What is that? Cool lover.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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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box? No, it's box. 아이들은 벽화를 통해 극지에 여우가 산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정을 하고 새로 그리느라 고생을 했던 벽화도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됐습니다. 상상 속 도시의 모습을 보고 만져보는 것도 무척 신기한 아이들. 진짜 뿌듯해요.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다른 친구야 이거. 멈추지 않고 꿈을 향해 뛰다 보면 아이들의 미래도 이렇게 정상에 다다를 것이라고 벽화는 희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극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덥고 조금 흙이 많고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아 저렇게 파랗고 하얀 나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 한번 가보고 싶겠구나.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품어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우리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육 환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실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어떤 커다란 어떤 느낌을 어떤 그 감동을 확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꿈꾸는 나무가 자란 이곳에 만여 권의 영어책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For example, you, what do you want to become? A doctor. A doctor. And you? And you? You have to work hard to become what you want to be. Is it so? When you read this book, you say, I want to become a doctor. I have to read so hard. You are the tree, right? Right? 한 권의 책이 아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결실로 맺어지도록 우리나라에서 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케냐에서 펼쳐진 5일간의 봉사활동. 짧았던 만남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는데요.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선물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초롱초롱한 눈빛과 막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줬지만 그 아이들은 저에게 사랑을 준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봉사였어요. 사소한 행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입시를 시작해야 돼서 되게 반복적이고 쳇바퀴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도 분명 찾으면 사소한 행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거를 보고 지치지 말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되게 불평도 하고 투정도 많이 부렸는데 그렇게 케냐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 속에서 꿈을 키운다는 자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전 의식을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행복한 아이들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